제가 예전에 회사 동료들이랑 TV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기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데이팅 쇼이고 시즌마다 뭐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20명의 후보들 중에 다 데이트를 해보면서 최종 한 명을 고르는 쇼거든요. 그런데 제가 저번 시즌에는 단독으로 우승을 했고 이번 시즌에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제가 건 분께서 제일 오래 살아남아서 또 상금을 탔습니다. 제가 두 번이나 연속해서 이기니까 한 회사 동료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. Du hast einen Lauf, oder? Einen Lauf haben. Lauf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Laufen, 걷다 또는 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니면은 경주 같은 뜻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einen Lauf haben 이라고 한다면은 일상생활에서 조금 더 사용되는 Umgangssprache인데요. 스포츠나 경쟁 상황이 있을 때 über einen gewissen Zeitraum sehr erfolgreich sein. Erfolg haben. 특정한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성공적이다. 성공을 하다 라는 뜻이고요. Etwas gelingt immer wieder. 항상 성공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고 eine Serie von Erfolgen. 연달은 성공.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승승장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뭔가 왔어 왔어 할 때 있잖아요.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계속 잘 될 때 그러면은 ich habe gerade einen Lauf 라고 할 수 있고 반대로 계속 뭔가 안 돼 그러면은 einen schlechten Lauf haben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영어 표현도 비슷한데요. To be on a roll. You're on a roll. Du hast einen Lauf.